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고넬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랴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성경에 개 사러 다닌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개가 아니고 가입니다. 가이사랴. 거기에서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고급 간부인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가정 부흥회를 이루었던 그 일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한번 미리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만나 있잖아요. 만나. 만나를 한번 꺼내보세요. 8월달 만나. 만나가 이렇게 생겼죠? 예, 꺼내보세요. 한번 이렇게 보여줘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종이에다 적으셔도 돼요. 근데 만나책을 딱 보시면 77면에 거기에 제목하고 본문 나와 있어요. 거기 제목에 고넬료 가정 그리고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이렇게 쓰시고 거기다 소제목을 하나 쓰세요. 조그만 제목을 그 밑에다가 혹은 그 위에다 쓰셔도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소제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사업 같이 하자 또 혹은 아무개가 당신한테 이렇게 청혼을 했으니 그 프로포즈에 응답해서 결혼을 하자 우리가 어디로 이사하자 이런 거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지금 거기다 쓰시면 돼요. 첫째 쓰시고 좀 띄어서 둘째 쓰시고 하나님은 헛수고가 없게 하시는 분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은 뭘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완성시키신다. 예수님을 만나는 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성되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남으로 좋은 동업자를 만남으로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만남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은혜인가 보면 그 고넬료를 택한 거예요. 세계의 모든 인종 중에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가장 먼저 택하여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게 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선택의 기준이 뭘까?
그 선택의 기준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너무 기준이 높아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그 2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이에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막을 보시든지 성경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분은 경건해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요. 뿐만 아니고 항상 기도해요. 아, 이런 사람이야 뭐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무슨 굳이 뭐 예수를 또 믿으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는 막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알고 혹은 구제 많이 하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구약의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제도 하고 혹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구제도 많이 하지, 기도도 열심히 하지, 거룩하고 경건되게 살지,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으니까 예수를 믿게 그 가정을 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기도를 그렇게 항상 하지도 못하고 온 가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혹은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아유, 고넬료만큼 우리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를 택하는 기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기준을 거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구를? 미련한 것이래요. 것. 미련한 분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도 아니라 미련한 것이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그 다음에 줄줄줄 하고 세상에 뭐라고요? 약한 것들, 것들이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 거기 또 그 다음 28절 보니까 천한 것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것들, 사람도 아니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것들. 아, 이런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에 감정이 상합니까?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아니, 것이라니까,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미련한 것, 그리고 약한 것. 이걸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낮춰서 한 것은 우리의 기준을 아주 낮춰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딱 낮춰놓고 누구든지 오라, 어서 오라, 주께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것들도 되는데 분이 왜 안 되겠어요? 것들도 됐는데 사람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옆에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준 이상이시네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 이상이시네요.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훨씬 좀 높아요. 그렇다고 자랑할 거리는 사실 없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
택하여 주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29절로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과정이 다섯 가지로 나타나요. 로마서 8장이에요. 29절로 30절 거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그래요, 첫째는 미리 아신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0절 보세요. 그렇게 미리 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냐면 부르실 때 하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옆집에 살던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아유 영희 엄마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 직장에 같이 다니는데 회사 동료가, 아유 과장님 일요일 뭐 하세요? 일요일 날 난 등산하는데. 아이고 때마다 등산 가는 거 재미있어요. 한번 저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실래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실 때,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부르심에 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세요. 그렇게 불러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걸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세상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어려운 경랑이 불어닥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막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거룩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부정한 것 버리고 하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름받아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영화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사회에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헛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헛수고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애를 쓴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감정 상할 일도 있고 또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이럴 때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살다 보면 거두는 때가 와요. 근데 거두는 때에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여러분 많이 거두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나쁜 걸 많이 심으면 나쁜 걸 많이 거둬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두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빨리 거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뭘 먼저 배우냐면 빨리빨리부터 배우나 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예,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인스턴트 음식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라면, 닭끓임 3분 만에 되는 거예요. 카레도 3분 카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아주 즉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게 인스턴트가 아니라 심으면 기간이 있어요. 3년근이 있는가 하면 6년근 인삼이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기간이 있다고요, 기간이. 그래서 심어놓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꼭 가시덩굴이나 엉겅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줄기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줄기 식물들은 막 칭칭 감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칡농쿨이 막 감듯이. 그러니까 인생사례를 꼭 실타래처럼 그냥 막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막 감아요. 원래 내 건 내 거지만 남의 것도 일단 내가 한번 휘어 감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그냥 조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에 어떤 정확한 길을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그냥 길도 그냥 없이 그냥 내가 이 것만 있으면 이리로도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양반들은 그 삶에서 먼저 보는 게 임자고 먼저 잡는 게 임자라고 그렇게 해서 막 세상을 그리 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덩굴이 막 우거져 있는 그런 그 줄기세포가 많은 산길은 길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인생은 소나무나 잣나무나 혹은 대나무나 이렇게 쭉 곱게 뻗어가는 나무들 같이 그렇게 인생의 어떤 정도를 다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쭉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한없이 나눠줄 수도 있고 잣나무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잣이 열리면 그거를 다 생강차에다 잣 톡톡 띄워놓으면 얼마나 맛 좋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런 나무가 빼곡하게 있어도요 거기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나무들은 한겨울이 돼서 눈이 내려도요 독야 청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엉겅퀴처럼 가시덩굴처럼 막 휘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나무처럼 쭉 멋있게 그냥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쫙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면서 밑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막 그런 것들 덩굴 같은 거 보면 겨울 되면 다 이파리 떨어져서 앙상하게 돼요. 남을 막 칭칭 감고 가다 보니까 남들을 고사시키면서 자기만 막 훌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이권을 얻은 것 같아도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바람 몰아쳐도 풍이 불어와도 한겨울에 그 추운 일기에 눈보라가 내리쳐도 꿋꿋하게 혹시나 자라다가 힘들면 대나무처럼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을지라도 쭉쭉 뻗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보고 좀 자라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쭉 뻗어 올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다 그렇게 삶의 원칙을 그리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은 절대 헛수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되 크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 대로 다 갚아주실 때 그 완성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가 하면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하세요. 뭘 통해서 한다고요? 만남을 통하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은 뭐라고요? 예,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만남을 통하여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계획이 나오고 또 거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만나서 회사도 만들고 만나서 가족도 구성하고 만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만남이라는 건 내가 딱 출생하면 누구를 만나요? 가족을 만나요.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출생을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이 속상하고 그렇게 부모요 나는 왜 저런 부모 만났나 그렇게 한스러워도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나를 이 가정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저 재벌 집안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재벌 집에 태어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안 두는 남자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만큼 벌어오는 걸 고맙게 여기는 게 좋아요. 너무 능력이 많으면 여러분이 앉은 그 꽃방석에 다른 여자도 같이 앉자고 막 앉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여보 그만큼 벌어온 거 고마워요 이렇게 하셔야 돼. 아멘. 그렇게 애쓰는 남편들을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박수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럴 때 인사도 해야지. 잘하겠습니다 하고 남자들 한번 인사하겠어요. 시작. 잘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 친척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만남뿐 아니라 학교에 가면 교우를 만나고 그부를 만나고 회사에 가면 동료를 만나고 군대 가면 전우를 만나고 교회 오면 성도 같은 교우들을 만나고 태어나면 거기가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런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남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후회되는 만남도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만남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되는 만남을 갖게 되면 그 만남 때문에 아픔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 좋은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천생배필이라고 그러나 무슨 뭐 연분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쓰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안 쓴대잖아요. 뭐라고 쓴다고 그래요? 그것도 평생 왼수 이렇게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긋난 만남이고 잘못된 만남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후회되는 만남으로 가야 되고 그걸 평생의 짐으로 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완성시키지 못하고 잘못된 만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첫째, 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자꾸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믿으면 안 돼요. 자꾸 목사가 나를 믿어 그것만 목사,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는데 같은 교회에서 만났어요. 신앙이 좋다고 막 그러는데 막 자기를 믿으래요. 그러면서 함께 사업하자고 그러고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그러고 그건 일단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믿음이 가는 게 아니고 말로 그래갖고 그렇게 믿으라고 막 그러는 건 일단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삶과 그의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만나고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피해야 될 세 가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볼까요? 16절로 17절이에요. 안 찾으려고 딱
버티고 계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방송실이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방송실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 여러분 손을 저 의자 위에 얹은 손을 좀 한번 다 꺼내보세요 이렇게. 어떤 분은 손을 깔고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손을 꺼내세요. 그리고 방송실을 향하여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아, 이 양 박수 친 김에 옆에 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보내겠어요. 아유, 감사.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딱 앉을 때 여러분 집에서부터 그 사람하고 같이 앉기로 계획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앉고 보니 이분이야. 앉고 보니 여기 계셔. 그런데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천사로 보면 천사가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냐, 거기에 보니까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피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마귀잖아요. 이거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이래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아,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막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배운 학식 자랑하고 막 자랑이 막 계속돼요. 그러면 일단 접어요 그분은. 네, 접어요. 그리고 자꾸 정욕으로 끌려. 보기에 괜찮아. 아, 마음이 자꾸 끌려. 눈길이 끌려. 자꾸 끌려. 그러면 끌리는 것은 일단 접어요. 접어요. 끌리면.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끌리니까 결혼도 하고 끌리니까 그렇게 만남도 갖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후회하는 거예요. 끌려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내 눈이 삐었다. 내가 그때 왜 미친 짓 했나.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결혼이 무덤이 돼. 행복의 그 가정이 아니라. 끌리는 대로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때 여기 성경에 오늘 보니까 고넬료는 어떻게 만나는가? 기도 가운데 만나요. 기도를 하잖아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해요. 장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서로 두 사람은 신분도 달라요. 직업도 달라요. 시간도 이 사람은 낮에 기도했고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그쪽으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열어주시는가?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만남으로 인도해요. 가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인을,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라. 그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인가 봐요.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과부가 있다. 그를 만나는데 내가 그에게 미리 다 말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랬나 찾아보실까요? 한번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이에요.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된 사람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돈 여자에게도 말씀을 해놔요. 그래서 양쪽에 다 말씀이 돼서
시돈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와서 낯선 사람이 너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면 그에게 줘라. 그러면 내 인생 팔자를 고침을 받으리라. 가난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미리 그렇게 말씀을 주시진 않고 누가 와서 달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고 싶은 감동이 막 와서 주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양쪽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이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참 어려울 때, 직장 생활했는데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 결혼을 해서 사는데 가정이 무너져 갈 때, 자녀에게 온통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자녀가 나의 기대를 어긋나게 할 때, 이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까지 하나님이 동원해서 우리의 만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도 있는데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서 선 좀 보겠냐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는 기도해 봐야 알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말씀으로나 어떤 특별한 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만남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 좀 어설픈 이상한 만남들은 이거는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돼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선교의 목적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맺어지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목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고넬료의 가정의 만남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만남을 통하여 가정 구원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만남을 통하여 집안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이 만남을 통하여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걸 알게 하시는 목적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선하는 만남,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만남은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고넬료가 보니까 그는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은혜, 하나님이 그를 만세전에 택해 주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있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공로 없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동안의 선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많은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이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이게 다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을 감사해요. 심는 거죠. 은혜가 되도록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제세하듯이 나를 드러내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리는 심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다 보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줌으로 보상받게 하시고, 주변에서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요. 근데 사실은 고넬료를 보면 고넬료의 부하들이, 그 집의 하인과 종조차도 고넬료를 칭찬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랫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되기까지 어려운 인생길을 고난 가운데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헛수고가 없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남을 통하여 완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